열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 현대 과학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리고 육안으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이것을 연구하여서 방어하고 요즘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제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실제하는 거잖아요. 그첫 번째가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가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사단의 세력. 이세 가지는 다 오감으로 감지되지가 않는 부분들이에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그 노아의 때는 어땠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다.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건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홍수로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유가 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 66권의 이 마지막 책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주고 있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더불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여러분. 또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에 공감하는가 보세요. 당신의 사역의 목적을 너희를 한분 그리스도께 충매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여기에 합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육체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무슨 너희를 한분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완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믿는 자의 영이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연합하는 그것을 결혼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는 달까지 성장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글씨는 읽을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경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어떤 종교적인 행사, 또는 교회의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에 영이에요. 이것부터 벌써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는 것, 그것도 언제 때?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고, 그 뒤에는 그것으로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식이 워킹하는 한도에서는, 내가 비록 몸이 누워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식이 있는 한도에서는 이를 위하여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딱 거의 이게 딱 거의 딱이에요. 반이 됩니다. 반 가운데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우리가 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기 위한 기본이에요. 기본. 바이러스를 연구하려고 그러면 기본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기본이야. 우리 영적 생활의 기본이 되는 메시지가 요 가운데 있습니다. 내용도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에 꼭 간직해 놓으셔야 됩니다. 배경은요, 하늘이에요, 하늘. 여러분, 하늘. 여러분, 푸른 하늘을 보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 하늘. 하늘. 참, 하늘이, 구름이 아름답다. 또, 미국의 밤하늘은 특히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늘.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늘 아래 있잖아요. 하늘의 영향력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 하늘을 안 보는 날이 하루도 없는데, 하늘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배경은 오늘 하늘이에요. 주인공은 두 존재.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 존재는 뭐냐면은 이 하늘을 꽉 잡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붉은 용. 두 번째는 해 입은 여자. 이거 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붉은 용이 저 하늘을 꽉 잡고 있고 해를 입은 여자다라는 썬, 태양으로 옷을 해입었대. 기가 막힌 거죠. 영적인 얘기입니다. 태양으로 옷을 해입고 있는 해입은 여자. 간단히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은 하늘, 주인공은 붉은 용과 그리고 해입은 여자인데 이 해입은 여자가 붉은 용의 원수예요. 원수.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요, 그리고 일곱 머리에 일곱 왕관을 쓰고 있고 3분의 1, 모든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용기 그림이 많이 있는데 용 그림이 이렇게 그려놨는가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용이에요. 용은 뭐야? 붉은색. 붉은색이고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다. 이런 것입니다. 머리가 일곱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머리마다 다 왕관을 썼어요. 왕관을 썼다는 것은 왕관. 당신은 1등한 사람한테 왕관을 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이겼어요. 그랬습니다. 싸워서 다 이겼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머리 그러는 것은 정말 지능이 뛰어난,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 뿔이 10개, 파워예요. 박잖아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자기의 군사들을 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붉은 용에게 과연 우리가 그게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IQ가 아무리 높아도요,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붉은 용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의 이제 원수가 여자야, 또 여자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항상 누굴 얘기한다 그랬죠? 성도죠, 성도. 예수님, 진정한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성도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보면은. 근데 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서 아파서 부르짖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진통 때문에 아파서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이 원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진 이 여자를 이 붉은 용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낙태시키겠다. 유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임신한 이 여인을 낙태시키려고 이 붉은 용이 그냥 이 모든 자기의 뿔과 머리를 동원해서 하니까 이제 지금 동영상같이 진행되는 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제 진행되는가 보니까 이 아이 임신한 것을 이 이제 출산하는 데까지 두지를 않으면서 괴롭히니까 어디선가 독수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 임신한 여인을 태워가지고 광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비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예비처는 또 양육했다, 양육처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독수리의 두 날개가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나왔는데 그를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날라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로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 곳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양육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곳으로 이 임신한 여인을 바로 옮겨놨습니다. 이래서 거기서는 용의 영향력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기를 낳게 하지 못하니까 키우지를 못하니까 다 유산시키는 거예요. 다 낙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성령으로 바로 광야의 보호처로 예비처로 인도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의 영향력에서 보호하면서 몇 달 동안 거기 있는다고 하는지 여기 보셨습니까? 42달 동안 바로 이 그 보호처에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42달 만에 아들을 낳는 거야. 그 보호처에 42달 있는 거예요. 42달을 다시 계산하면은 3년 반 날로는 1260일. 근데 왜 하필이면 42개월을 거기에 있었을까? 여러분 42 하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뭔가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은 할렐루야. 42, 42라고 하는 숫자로 생각나는 분이 있을까요? 아,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 정말 상급 드려야 돼요. 이 42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뭐가 날 때까지? 예수가 날 때까지 몇 대? 42대. 광야에 사막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민수기에 보면은 몇 번 이사를 다녔죠? 42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 42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낳는 거예요? 예수 낳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낳는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낳는 거야. 내가 나를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이것이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무엇을 지금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여기서 못 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그 밑에 뒀다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못 낳아요. 절대로 42달 이 갖고 있을 수가 없이 다 유산시켜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광야 예비처로 이렇게 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애를 낳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의 이 아기는 유기아이, 여러분 임신하면 몇 달 만에 애를 낳죠? 몇 달? 열 달. 그것도 열 달이잖아, 열 달. 영의 아이는 지금 몇 달로 되어 있습니까? 42달. 3년 반. 성경에 나오는 이 3년 반이 많이 나와요. 3년 반. 또 3년 반이라고 42개월, 1260일 이런 것은 다 바로 내가 잉태를 하고 나서 예수를 낳는 데까지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기간이에요? 붉은 용이 엄청나게 이 아이가 뱃속에서 42개월 동안 잘 자라서 해산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기간. 그렇기 때문에 환란 기간이다 또는 대환란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광야, 자기 곳, 요즘으로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시온 교회로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오신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애 낳을 때까지 이제 이게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제 광야 자기 곳으로 이 독수리의 두 날개가 피해났어요. 그러면은 이 용이 여기에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쫓아올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요.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용이 일로 들어올까 안 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올까 안 올까?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여기는 예비처고 보호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5절을 보면 그게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뒤에서요.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이 뱀이 물을 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예비처에 있어도요. 이 용이 쫓아와서 죽이지고 해산시키지는 그 영향력은 못 주지만 뒤에서 와서 이 물을 쏟는다라고 하는 말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처에 들어와도 용이 쫓아와요. 그러면 용이 쫓아와서는 바로 이제 뭐를 하냐면은 물을 내뿜는 거예요. 이때 물이 뭡니까? 물은 나쁜 의미에서 세상 물이에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려움, 세상에 쓰이는 모든 어려움을 팍 뿜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비처에 왔어도 어려움이 똑같이 쫓아와요, 여러분.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쫓아와. 그러나 바로 밑에 있잖아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땅이 여자를 도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땅이 입을 벌렸다. 이거는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은 고라에 반역할 때 이 뒤집어 이제 엎어졌어. 뒤집어 엎어졌을 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입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이 반대 세력을 갖다가 다 죽게 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적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로 이 용의 공격을 견뎌내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도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비처에 들어와도 이 용이 쫓아오고 쫓아와서는 이 더러운 세상 물로 계속 내뿜어서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애를 유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하는만 바로 우리가 예비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가 물론 교회를 다니면은 첫 번째 저주가 끊어지니까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다른 어느 종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도 여러분 생각을 잘하고 올바로 살면 이것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다니는 1차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영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어서 영원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에서의 나의 스테이터스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간이 육신이 있을 때인 것이죠.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 요것이 문제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42대 만에 예수를 바로 탄생시킨 것처럼 42번 이사를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늘을 꽉 잡고 있는 7마리 10뿔의 이 붉은 용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믿음이 연합하는 것을 막는 것을 첫 번째로 목적으로 갖고 있어. 나는 그것이 상관도 없어.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아주 어리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하늘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한테 지금 그거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것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냐면 내 영혼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늘을 꽉 잡고 있는 붉은 용이에요. 자, 붉은 용을 성경은 세 개의 이름을 거듭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의 이름은 옛 뱀이다. 두 번째는 마귀다. 세 번째는 사단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되죠. 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그리고 바로 별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졸개들, 이렇게 이 졸개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붉은 용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직접 말씀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한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걸 얘기하는 그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 원조. 이 말은 뭐냐면 누구를 속이는가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아주 24시간 무단 출입을 하는데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굉장히 끌려. 그것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합당치 않은 경우엔. 그것이 난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은 어디로 나올까? 나의 눈으로 나오게 됐어요.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단점이 보여요. 부정적인 것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뭐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래.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고는 절대 분리가 불가능. 나와 이 사단은 한 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아니면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나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쫓아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는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좋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낙을 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에는 그리고 모든 사단에게는 맛이 있어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이게 겉으로 나오는 거고 조금이 지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요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 착한 마귀, 착한 귀신, 착한 용 이런 것들이 막 애들한테서부터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영화도 나오고 그런 것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착한 귀신 없고 착한 마귀 없고 착한 용 없고 착한 뱀 없어요,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애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깨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계시록에 크게 얘기하는 세 가지 거듭해서 얘기하는 얘는 건 옛뱀이야, 얘는 마귀야, 얘는 사단이야 하는 세 가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놔야 돼요. 옛뱀, 옛뱀 이거는 옛자가 붙었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게 한 장본인이 옛뱀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24시간 삶 속에 얘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 일상적인 아담과 하와의 삶이라니까요. 안 보여요, 붉은 용은. 그런데 바로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관점이 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끼어들어서 결론은 뭐예요? 나를 천국 같은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쫓겨났다니까? 뱀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는 어쩌고저쩌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가 천국 같은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붉은 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두 번째는 옛뱀. 그러면 옛뱀 할 때마다 항상 아담과 하와가 뱀 때문에 에덴을 쫓겨났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붉은 용은 뭐 목사한테만, 선교사한테만,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 나예요. 나. 아담과 하와 같이 그냥 살았던 일상적인 삶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마귀의 대표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중이었는데 이 마귀가 나타나는 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귀를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임금, 돈과 명예와 권세를 다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고, 그래서 유혹해요. 또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냐, 그냥 이렇게 막 쉬고 있을 때 나타나신 게 아니고 40일 금식할 때 나타나셨어요. 야, 예수님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 중인데 마귀가 그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너에게 엄청난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좀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같이 연속극 보고 우리 같이 게임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밥이지, 밥. 밥. 밥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에게도, 금식 중인 예수님에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악한 영, 모든 귀신도 내가 대적하고 쫓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점점 나에게서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나가면 마귀가 무서워서 근처도 안 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요백에도요,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정말 차릴 필요가 있고, 롯의 처, 롯의 처. 세상 좋은 것에 못 났어요. 못 나서 정말 도망가다가 돌아보지 마느라 그랬는데 돌아봤어. 어떻게 됐죠? 죽었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만할 때는 고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럴 때는 여기까지로 금을 긁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됩니다. 자, 얘네들은 다 안 보여요. 이 붉은 용이라고 해놓고, 붉은 용은 옛뱀이고 마귀인데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져. 그래서 어디로 들어온다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무단 출입, 거짓의 아비,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분리해낼 수 없어요. 절대로 분리해낼 수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모든 믿는 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자꾸 이렇게 느껴지고, 이것도 못 느끼지. 그냥 자기가 그렇게 보이고 느끼고 그런 사람만 만나게 되고 그런다는 것을 못 깨달아. 다 그런 줄 알아.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특별히 회개가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서 여러분 중독, 특별히 중독을 일으키면은요, 이거는 상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옛뱀 마귀가 상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라고도 안 부르고 사단이라고 또 부를 때는 또 무엇일까? 사단은요,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열두 제자의 하나에게도요, 쉿 들어간 거예요. 안 보이죠.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금방 봤지만 베드로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죠. 자기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조처하면 안 되니까 권고를 한 것이고 자기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와 연결될 때는 사단.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죽어도 안 돼. 응. 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자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싫어.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못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똑같이 이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다 붉은 용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는 사단과 연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계시록에서 요 붉은 용은 옛뱀, 마귀, 사단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한번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를 따라서 옛뱀, 옛뱀 마귀 사단 네,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계시록 12장에 해놓은 거를 보니까요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뭐 때문에 있었는지는 써놓지 않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 팀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하늘에서 전쟁이 났다는 거야. 자 미가엘 하나는 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이 이겼어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이 이겨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이지만 이 하늘이 세계의 하늘로 원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붉은 용이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쫓겨났냐면 3층천에서 쫓겨난 거예요. 3층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 3층천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3층천을 갔다 오셨다 그랬습니다. 3층. 그때는 셋째 하늘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3층천 하나님의 세계에서 킥 아웃이 돼버리니까 어디로 떨어졌을까? 2층천과 1층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천은 3층천에서 바로 떨어져서 2층천은 완전히 이 붉은 용이 본부가 2층천이에요. 그 다음에 1층천은 뭐냐면 땅과 접해져 있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리가 사는 하늘, 공중 이것이 1층천이에요. 우리는 지금 1층천에 살아요. 1층천. 마귀는 어디를 장악해요? 1층천, 2층천을 장악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층천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3층천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3층천이 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쉽게 안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응답이 되고 나서 그 천사가 얘기하는데 바로 네가 21일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공중 권세를 뚫어서 1층천을 막고 있는 이 귀신의 세력, 2층천을 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뚫고 오느라고 21일이 걸렸어. 21일이 걸렸다는 것은 네 기도의 파워와 분량이 쌓이는데 21일이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21일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됐다.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서 응답되려면 기도의 양이라는 게 필요해요. 기도의 파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정이 뻥 뚫릴 만큼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 가운데 천국을 갔다 왔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2층천을 보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2층천 마귀의 본부인데 여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 극락도 있고요.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천국 있는데 너희는 너희 종교대로 천국 가고 우리는 우리 도로대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입신을 잘못하여서 2층천을 갔다 왔어. 그리고 막 간증도 해요. 이 천국에 가니까 이렇고 어떻고 어떻고 막 간증도 해. 알 수 없지.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항상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특징이 뭐냐? 2층천을 보고 오면요. 세상적이 돼요. 이상하게 세상적이 돼요. 3층천을 갔다 오면은 바울같이 되는 거야. 바울같이. 다 놓고
저 하늘에 대한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서 바울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여러분 예비처로 여러분이 지금 도망와 계셔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붉은 용은 그래서 원래는 3층 천에 있었는데 저기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해서 쫓겨 내려와서 2층 천과 1층 천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요 그래서 지금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땅에는 1층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있다. 1층, 2층 이거 다 붙잡고 있는 거야, 마귀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예비초에 지금 있잖아요. 자, 아까도 했지만 예비초에는 용의 입김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제 있다. 그런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응. 고라 당의 사건을 도운 것처럼 우리를 기도하면 도우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걸 도우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비처에 도망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 붉은 용, 요 나쁜 요 붉은 용,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붉은 용인데 예배, 마귀, 사단,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뭐 이런 다 이런 애의 미래예요. 미래. 여기에 계시록 20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이게 써있는 거예요.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되며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감금하게 된다. 무적에게 던지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앞날을 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그러면은 거기 생각하지 않아? 마치도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확실하게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나쁘게 될 거라 그러면은 그거는 그게 결론이지. 또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저 사람은 나중에 남층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은 현재도 다 이기고 이렇게 견딜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지금 용이 예비처에 온 사람한테까지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 앤데 얘의 미래가 어떤가라는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예언이야, 예언. 성경의 예언은 꼭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을 얻으라고. 뭐냐면 얘는 언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혀져서 무적행에 들어갈 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적행은 끝이 없는 곳, 깽이에요. 그래서 잡혀서 무적행에 계속 빠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를 지가 알아요. 알고, 그래서 너 무적행 그러면은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해. 자기도 운명을 아니까. 누가복음 8장 30절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을 때 보니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가라하지 마옵소서. 아직 때가 아닌데 우리를 아직 무적행으로 가라하지.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싫어요. 그리고 속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 악한 영을 쫓을 때 너 무적행으로 들어갈지다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떠니까 무적행을 제일 싫어해요. 자, 그래서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권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적행에 들여 보내버리겠다라고 우리도 얘기를 해주고 또 얘네들의 앞길은 너는 결국은 무적행으로 들어갈 애야. 그 다음에 오늘 이 시편 74편 13절 우리 읽은 데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용들의 머리를 파쇄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기 용왕이 나오네. 용왕 미워야 단 용왕. 이 바다 속에 용왕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고대 이 전설 같은 데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또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 바다가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더러운 물 이렇게 했을 때 이 바다를 하거든요. 근데 바다를 나누시고 바닷물 가운데 있는 바다 속에 있는 용이에요. 그 용의 머리를 깨뜨리고 머리를 두 번을 얘기했어요. 파쇄하셨다. 박살이 난 거죠, 용이. 그러니까 용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앞으로 머리가 박살내서 주변에다 먹이도 다 줘버린대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망할 애야.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무서워하지 말고 이유를 우리가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밤낮 참소해. 이 마귀가 이 붉은 여기 하는 일은요. 얘도 이 하나님 밑에 있는 애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결정권자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일로 바치는 거예요. CCTV는 저리 가라요. 24시간 계속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는 애가 이 마귀예요. 이렇게 고해 바치는데 이것이 이제 쫓겨났다. 3층전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무적행에 들어갈 애야. 하나님께서 머리를 파쇄, 박살을 내서 그냥 주변에다 먹이를 줘버린 이런 애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어떤 것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회개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지 자책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 이 자책을 하면 안 되냐면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찌르면 무너져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누구한테 이렇게 자꾸 죄책감을 일으키고 정죄감을 일으키고 나 자신한테도 자꾸 정죄, 자책, 죄책감을 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회개만. 할 수 있으면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 또 나의 부족한 것도 주님이 다 덮으시고 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기가 딴나니가 못하고 또 뭐 이것저것 또 흘리고 넘어지고 부모는 그를 욕하냐고 더 불쌍하지, 더 약하지, 더 포용하게 되죠. 우리가 연약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이제 용이 옆에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계속 자책감을 주고 넌 또 이것도 못했니, 저것도 못했니, 그것도 못했니,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니 막 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이 왼수인 붉은 용의 일은 끝났다. 얘네들은 망했다. 망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좀 힘을 이렇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의 귀는 꺾였다. 꺾였어요. 자, 꺾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비처에 들어가셔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붉은 용이 더러운 물을 계속 보냈다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곳이 이겨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붉은 용은 망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하셔야지 돼요. 이기는 자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뭘로 이겼다고 했죠? 예수의 11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과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 세 가지를 해야 우리가 완전히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과 이 땅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이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이 바로 예수와 연합하는 데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더 큰 목적이에요. 주님은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예수의 피 증거하는 말 죽기까지. 예수의 피는 뭘까? 예수의 피. 우리 주의 보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열 가지 재앙을 당할 때 그들은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세상의 애굽 전역을 휩쓸었던 열 가지 재앙이 자기들에게는 넘어갔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감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수의 피로 이긴다 했을 때 예수의 피에 반대되는 게 누구 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피? 내 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살지 않고 자꾸 내 피로 살아요. 피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잖아요. 내 피는 뭡니까? 자존심, 고집,
세면 이거를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 이게 내 피로 사는. 우리가 예수 피가 말만 돼서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 피가 나한테 역사하려면 내 피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피가 일어나는. 우리는 다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방언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의 피가 있다고요. 어, 이게 살아나려면 내 피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나를 조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것처럼 예수 피로 살고 예수 피로 살려면 누구 피를 없애야 돼? 내 피를 눌러야 돼. 내 피. 응. 내 피는 뭐예요? 자존심이야. 자존심. 내 자아예요. 자. 응. 내 혈기예요. 내 체면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이거를 해야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누가 시원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 뱀이 시원한 거야. 내가 시원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시원한 거야. 응. 나는 그러나 이거를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속에는 용을 세워주면 나는 점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하는 말이에요. 증거하는 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꾸준히 배우셔야 돼요. 말. 증거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말씀. 예수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렇게 성경 66권에 여러분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삶으로 인해서 내 말이 그렇게 진리의 말을 늘 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성경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대처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게 다 증거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이거는 뭐야 내가 한 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게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죽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가려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기의 의지발동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이 의지발동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통로가 있어서 지금 전부 마스크도 쓰고 다니지만 이 죄가 이 붉은 용이 나한테 접근해 오는 이 접선지가 있어요. 문둥병자가 온전해져서 살기 위해서 성경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편 귓볼에 피를 발라라. 이렇게 얘기. 피는 뭐예요? 격리예요.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는 것, 내 발이 가는 것, 내가 듣는 것을 여러분 의지를 살려서 결단하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이 스탑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죽기까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일상적에서 맨 첫 번째에 내 삶에서의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 바르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피 위에다가 또 기름도 발랐잖아요. 기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가던 기도회도 가고 안 가던 설교도 듣고 안 하던 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런 내 삶에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중권세를 꽉 잡고 있는 이 하늘을 꽉 잡고 있는 일곱 머리 일곱 왕관을 쓴 붉은 형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테스트가 오는 거예요. 흔들어요. 못하게 하네. 못하게. 반드시 방해가 와요. 응. 이 방해에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엎어지고 젖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또 가야 돼요.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성경에 기록됐지만 어디까지 갔어요? 풀무불에 너 죽일 거야. 여기인데도 그러면 풀무불에 넣고 그냥 죽자. 여기까지 갔어요. 다니엘도 뭡니까? 바로 이 나라의 법을 네가 어기면 너는 사자굴에 넣는다. 그래도 그냥 너 죽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계속. 이게 뭡니까? 방해가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송별되고 가깝게 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일이 반드시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하고 그리고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2개월이 왜 걸려야 되느냐, 왜 3년 반을 바로 예비처에 있어야 되냐는 것은 반드시 기간이 필요한 기간. 쉬도 안 돼요. 이 기간은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음식을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 끓여야 돼요. 오븐에 바로 30분 넣어야 돼, 45분 넣어야 돼 하면 일정 기간 이 뜨거운 오븐 속에 들어가고 부글부글 열이 있는 동안에 있어야지 먹을 만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반드시 기간이 있어요. 기간. 인내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기까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작이지 이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했어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육의 후손이라도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늘의 별같이 빛이 있어서 쓰여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여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마귀에게 속아서 또 마귀에게 져서 버림받을 사람이 있다. 이때 버림받는다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나의 영혼육이 복을 받지 못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버림받을 사람도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등에 기름이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 겉은 똑같아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등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바로 예수님의 결혼잔치에 들어갔던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여러분이 경주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여러분이 직분의 임명을 받은 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육체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이 예수를 낳는 데까지,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이 되도록, 또 데려감을 받을 사람이 되도록, 결혼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다른박질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다른박질은 뭐하고 싸우느냐, 하늘에 있는 7마리 10뿔의 붉은 용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이것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 이기는 자는 뭐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 붉은 용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야. 이겨, 이기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아까 한 것처럼 이 붉은 용은 그러나 이미 망한 존재, 이미 기가 꺾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